자, 이번 시험 분석 종목은 뉴트리 바이오텍입니다. 동종목은 뭐 제약 주죠. 제약 업종이기 때문에 종합 주가에 영향을 기술적으로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약주의 특성은 거의 다 고평가 종목이죠. 저평가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게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이런 종목에 잘못 들어가면 큰 투자 실패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한번 물려버리면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자산을 보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뭔가 믿음이 있어야 매수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약주라든가 엔터주, 게임주, 뭐 이런 종목은, 그리고 또뭐 코스피 상위 200 종목은 거의 다 고평가되어 있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매수 들어가서 손실이 나더라도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홀딩을 할수 있고 손절을 안 치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약주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 흐름, 종합주가의 영향이 움직일 때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단기 자금이,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올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는 게 바로 제약주의 특성이다. 자, 동종목은 지금 현재는 전 저점 위에서 지금 짝꿍둥이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난주에 2주일 거쳐가지고 왔는데도 아직 추가 상승을 강하게 못하죠. 자, 강하게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쉽게 강력한 호재가 오지 않는 이상 쉽게 돌파를 2만 250원을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가려고 하면은요, 2만 370원을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면 그때 가서 한 번쯤 매수로 진입 들어갈 수는 있지만,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각 구간 구간마다 강력한 매물벽이 아직까지는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충분하게 아직도 더 겪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십시오. 자, 동종목을 손절을 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가, 이런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